전국 최대 과수화상병 피해 지역인 충북 지역 과수농가에 반년 만에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꼬박 3년 동안은 입식이 금지된 데다 마땅한 대체 작물도 없어 농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소태면의 사과 농장. 하지만 너른 들판엔 단 한 그루의 사과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현재까지 맨몰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 모두 파묻었기 때문입니다. 사과 농사를 위해 지난해 새로 지은 창고 안에는 농기계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서는 농기계마저 판매나 대여조차 할 수 없어 처분할 길도 막막합니다. 반년이 지나서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보상금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3년 동안 뭐 저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기초작물 심지 말라는데 평생 25년 동안 사과농사만 졌는데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뭔 작물을 심어야 될지 아직 지금 막막합니다. 심정은. 지난해 5월 충주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제천, 음성, 진천 등 인근 4개 시군 506개 농가 281헥타르의 과수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전국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 332헥타르 가운데 무려 85%를 충북이 차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621억 원 가운데 460억 원이 반년이 지나서야 돈의 피해 농가에 전달됐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과수농가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보상금이야 뭐 평생 근무하는데 저 뭐 20개월치 퇴직금 준다고 나가라는 그러한 방식의 지금 보상금 밖에 안 되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우울증에도 도달한 사람도 있어요. 보상금 지급은 마무리됐지만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한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